자, 김병만. 김병만 볼게요. 김병만은 뭔 일이야? 김병만. 내 아이디어만 훔쳐가. 뭐 김병만 아저씨의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이 훔쳐갔나 봐요. 방송사 놈들이 SBS인가 봐요. 저를 출연시켜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SBS 이 방송국 놈들이 제 아이디어를 너무 이 그 훔쳐갔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족장 김병만이 S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정글밥 제작 소식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정글밥은 해외 오지의 식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글의 법칙 시리즈를 이끈 김진호 PD가 연출한다. 정글의 법칙 스피노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으나 SBS 측은 기획부터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 오지의 식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 자, SBS 예능 스튜디오의 고위 간부를 만났어요.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김병만이 김병만 씨가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스피노프를 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다. 올해 2월경에 SBS 예능에 찾아가서 김진호 PD도 함께 나왔다. 사냥으로 구한 재료로 셰프가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고 게스트와 음식을 먹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김병만이 오지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그 지역의 식문화를 알아보고 현지 재료도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장면. 정법에서 나왔던 건데 정법이랑 다른 부분은 사냥으로 구한 재료. 그러니까 그 오지에서 어떤 부족이 있으면 그 부족들이 먹는 주식 음식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뭐 해먹자 뭐 이런 건데 당시 한번 같이 해보자는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됐다. 김 PD 사무실을 쳐도 이런 것도 해보자, 방송에서 할 거면 이런 걸 더 발전시켜보자는 식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달 후에 정글밥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얼마 후 김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 없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고. 저작권? 방송국이 갖는 게 당연하다. 캐스팅? 당연히 제작진의 선택이다. 저 없이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다만 김 PD에게 정글이라고 했을 때 뭐가 연상되는지 물었다. 김병만이라고 답하더라. 정글의 법칙이 애매모호한 휴식기 상황인데 정글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프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김병만이 왜 없어라는 의아함이 생길 거다. 차라리 다른 제목 어떻게 했냐라고 했다. 라고 설명했다. 아, 이거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직접 SBS 스튜디오에서 고위 간부까지 만나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주 아이디어를 제공한 마치 래퍼 그 저 누구냐 슈퍼비 같이 오빠차 같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김병만인데 이거를 김병만을 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 SBS 놈들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을 테고 정글 하면은 김병만이 떠오르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그리고 김병만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많이 소모가 되고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SBS가 알아서 할 문제지 않나? 거기서 어떤 본인이 어떤 뭐 어필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SBS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을 캐스팅하지 않음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공개적인 곳에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어떤 다른 제작진도 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합류가 돼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거는
뭔가 되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이저 PD의 그 밥숟가락을 건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인데 굉장히 좀저 생각이 좀 김병만 아저씨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경솔하다.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겠어요. 그래서 정글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한 지분이 내가 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정글은 좀 빼는 거 어떠냐. 그 SBS에서 정글이라는 이 키워드로 뭔가를 한다면 사람들이 김병만을 떠오를 텐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지우느냐. 뭐 이거죠. 근데 그럴 거면 자기 거래 해야지. 결국 사람은 쏙 빼고 아이디어만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 토사구팽 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은 내 이름이 들어간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저에게 많은 것을 좀 고마운 좀 프로그램인데, 뭐저 또한 목숨을 걸고 스카이다이빙, 교관 자격증, 스쿠버 다이빙, 파일럿 자격증. 야, 뭐 거의 뭐 탐크루즈급인데? 이런 많은 자격증과 오지의 식생에 대해서도 공부도 했고, 야, 애정을 갖고 했었다. 근데 참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한건 아니야. 자기가 메인으로 나오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뭔가 더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 거지. 이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줘. 감정적으로 토로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 기술을 터득하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인 거지. 궁극적으로 본인을 위해서인 거지. 공익적인 목적은 아닌 거지. 자, 이어 방송을 하면서 상처받은 일도 많았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오래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은 마음도 없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좀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그 냉정하게 정없이 얘기한 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제작진 놈들이 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디어를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긴다. 근데 김병만 뺀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김병만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도 알것 같아. 기여도가 있잖아. 정말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방송각을 내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그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프로그램은 뒤엎어야겠죠? 예. 이거는 뒤엎어야겠죠. 자, 김병만은 적당히를 모른다. 밥 먹는 게 무슨 엄청난 아이디어도 아니고 누구나 가질 만한 아이디어인데. 자, 쟁점은 이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니고, 정글의 법칙 스핀오프 개념으로 어그로를 끌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사실 또 냉정하게 보자면은, 이게 뭐, 정글의 법칙 스핀오프 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내놔요. 내놓는데, 김병만을 이을 다음 족장, 이렇게 내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디어는 김병만 아이디어라는 거죠. 김병만을 배제할 거라면은 스스로의 창작의 힘으로 창작을 해야지. 예, 그쵸?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뽀뚜루족이 뭐 먹는 주식 그 바나나 먹고 그 바나나 갖다 구워갖고 뭐 이렇게 뭐 개미를 좀 넣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음식들이 그 직접 만들어 먹는 거 그거 따라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니? 어? 뭐 그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일까? 라고 김병만 아저씨의 그 아이디어 자체를 폄하하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출연시켜달라거나 돈 달라. 뭐해? 달라고 월말한 게 아니고 이름만 바꿔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해주나 하고 삥도 제대로 나갈 만하지. 김병만이 이런 그 정글의 법칙으로 그 정말 많은 시즌을 하면서 몇년 동안 그 정글의 법칙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은 그 프랜차이즈는 가져다가 쓰고 싶고, 김병만이 제공해준 그 조그만 아이디어도 갖다 가져다 쓰고 싶고, 근데 이제 김병만을 가지고 뭔가 계속 같이 가기에는 김병만이 어떤 시청률에 큰 도움은 될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장점만 취하려고 하는 이 제작진들의 태도가 조금 역겹긴 하네요. 그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방송국이긴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송국 놈들이 좀더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얍삽하네요. 예. 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또뭐 갈까요? 자, 다음 봅시다. 뭐또뭐 있죠? 거의 끝났어 지금. 그 BJ 납치 사건 볼까요? BJ 납치 사건. 납치 공판 뭐 하는 거야? 납치. 요게 아. 감금을 친 게, 잡혔네요? 네, 잡혔어요. 잡혔군요. 자, 간단하게 어떤 BJ분이 계시는데, 애미 대화하고 있어요. 모 엑셀 방송 출연자를 도와주던 방송인 매니저가 있어요. 어떤 매니저가 있었는데, BJ들, 이제 뭐, 이제 사실 BJ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스트리머로 이제 통합했죠, 이제. 수부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제 스트리머로 할게요. 스트리머가 대부분 이제 좀 매니저를 데리고 방송 활동을 또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저도 랄프가 있죠. 예, 이제 그 방송인 매니저가 칼을 들고 살해 협박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이유는 엑셀 방송에 출연해서 받은 별풍선이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일 텐데, 요거를 이제 노리고 출연자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서 갈취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대충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다치셨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탈출 경위에 대해서, 자, 이거 일단 대충 어떤 맥락만 말씀을 드리고, 자, 볼게요. 편집샵을 오픈해서 선물하고 싶다고 작년부터 방송 모니터링, 공익 제보, 특이 사항 정리 등 방송적으로 도움 주는 어떤 매니저격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저 편집샵 오픈했는데 선물 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를 불러내더라. 그래서 거기 나갔다. 인사를 드리러 잠깐 나갔는데 네임펜을 하나 주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어디다 해드릴까요? 차 시트에 쓰여있는 옷에. 차 시트?
쓰여 있는 아 여기다 씌워놨다 차 시트에 이렇게 티셔츠를 씌워놨다 아주 계획적인 범죄네요. 그래서 이제 타서 사인을 하게끔 하려고 그때 이제 밀어넣고 차 문 닫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나봐요. 와 무섭다. 영화에서나 보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인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유명 BJ분들의 사인도 있더라. 아 거기다가 이제 확실한 계획 범죄네. 다른 BJ분들의 티셔츠에다가 해놓은 사인 티셔츠들을 좀 이렇게 보고 안심할 수 있게끔 의심을 덜 수 있게끔 야 뒤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밀어놓고 욕설과 무차별 폭행 살려달라고 제발 봐달라고 갑자기 거기서 흉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이어갑니다. 너 당장 죽여도 나는 7년만 살면 돼. 너 BJ 땡땡 알지? 걔 개기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거짓말 치다 걸려갖고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내 말을 따라라. 카니발 트렁크로 끌고 가서 팔다리를 뒤로 묶어 납치 감금을 했다. 왜 이러세요? 시청자랑 자기는 무시했다. 급여 다음 날 범죄가 발생했다. 급여 날에 돈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받는 그 급여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랬으면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면 될 텐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네요. 견물생심이라고 그 터지는 별풍선 게이지 이걸 환산했을 이걸 환전했을 때 현금의 가치 받는 돈 근데 내가 받는 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안 나봐요. 예. 그래서 몇 분 후 천부장님께 전화가 왔다. 그 사람은 저에게 칼을 대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어우 너무 살벌하다. 아빠랑 얘기하고 꼭 가겠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고 저는 그대로 말했다고. 천부장님은 카톡과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걸 느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며 저희 아빠가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는 걸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뭔가 그 낌새로 아우 다행이다. 그 후에 경찰들에게 많은 전화가 왔었다. 그 사람은 본인을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저와 싸워서 얘기 중이다. 곧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역삼 파출소 경찰분들은 그걸 믿고 계속 전화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역삼 파출소 이 경찰들의 좀 그 근무 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천부장이 흥분하며 범인에게 욕을 하고 경찰들에게 소리치는 소리만 전화로 들렸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앱을 이용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이체해라. 핸드폰 전원을 끈 채 저에게 조용히 기다리면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탈출 경위, 입금을 했나요? 그래서? 탈출 경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서 이때 탈출 안 하면 진짜 죽겠구나 싶어 손발에 있는 끈을 어떻게든지 풀었다. 앞 좌석으로 넘어갔다. 슬라이드 형식의 문을 열었는데 열리지가 않아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탈출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 미용실으로 달려들어가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직원분들께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저를 찾고 있던 지구대 분들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범인 아직 도주 중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라. 그리고 코 골절당하고 안면 부상, 전신성 통증, 손목 인대 파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리고
나흘 만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40대였네요. 40대라고 하네. 40대. 특수강도 상해 혐의가 되겠네요. 살인 미수는 아니고 특수강도 상해 혐의가 되겠네요. 부산으로 도망갔대요.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이동해서 도피를 이어갔다고. 직접 대면한 건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나흘 만에 검거.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자, 다음 엄태웅 구속. 예, 엄태웅 구속 봅시다. 엄태웅. 공교롭게도 태웅이 관련 영상이 하이라이트 채널에 업로드 되고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저 그 검 뭐 검거됐다 뭐 하더라고. 이게 좀 이거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했는데요. 유튜버 엄태웅 공갈 혐의로 구속. 예. 이게 이제 MT5라는 그 조폭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 예. 그 마약하고 롤스로이스 몰아가지고 행인을 치어서 결국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게 신우준이었나? 맞아요. 신우준. 예. 이 새끼 제 방에서도 별풍선 많이 쏘고 그랬었는데, 성지고 후배입니다 하면서 막 엄청 뭐 살갑게 채팅도 치고 뭐 별풍선도 쏘고 했던 애인데, 이런 소식으로 알게 돼서 굉장히 좀 놀랬고. 아 참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엄태웅은 태웅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가해자의 지인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현금 3억 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시청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돌려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은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되어가지고 뭐 이제 뭐 협박으로 고소를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공갈 혐의, 예,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선고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과 이력이 있어서 좀 더 불리하다. 그래요. 예. 전문용어 누범 기간이라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유튜버 뭐 연예인 소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한 것들 다 지워볼까요? 아니 지우지 말고 이제 사회면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으로. 예. 자, 사회면 우리가 조금은 지금 너무 무거운 소식들이 많거든요. 지금 키워드만 봐도 이 그 헤드라인만 봐도 조금 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버스 기사 요거부터 볼까요? 버스 기사부터. 예,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자, 버스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을 보면은 인류애가 곱창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그래요. 예,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예, 멕시코 사시면은 아주 뭐 그냥 저 인류애 박살이 아니라 그냥 예, 인류애가 가루가 되겠네요. 멕시코 막 카르텔 이런 새끼들 사는 나라에 사시면은 예. 볼게요. 어, 나도 오늘 봤어 이거. 자, 저도 여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았었어요. 어, 하남 32단지에서 탔는데 버스를 타셨어요. 예, 중년의 남자분께서 맨 앞자리 앉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쩍벌하고 계속 난리를 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 자, 기사 입장에서는,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는 하남 24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니까 미사역 안 간다고 말한 것 같은데 왜 미사역 가는데 안 가냐는 식으로 계속 따졌다고. 어, 근무 중에 사적인 통화, 그러니까 또 하남 24단지 볼게요. 일단 아니냐고요. 사과를 할 거면 진중하게 하세요. 손님, 제가 죄송하다고 한 게 뭐가 없고 말씀드릴까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기사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 중에 사적인 통화하고 지금 그 승객이 몇 명이나 탔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죄송합니다. 아, 외국인이 버스 타면 어떻게 그러면 안내할 거예요. 외국인이 버스 탔으면. 죄송합니다. 다 바로 없어진 기사님은 진짜. 어, 그래도 뭐 존댓말 꼬박꼬박 해주시네. 예. 아우, 너무 몰지각한 빌런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뭐 좀 이제 그 32단지에서 탔는데 맨 앞자리 앉아고 쩍바라고 계속 난리치고 있었다. 기사님 입장에서 24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니까 미사역 안 간다고 한 것 같은데 미사역 안 가는 가는데 안 가냐는 식으로 따졌다고. 어. 미사역 쪽에서 좌회전하는 거면 3,000번 같은데. 어.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네. 나는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기사분이 직무유기한 것처럼 느껴졌거든. 어. 왜냐면 이제 이 버스가 이 버스의 행선지가 미사역을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간다고 처음 얘기했다는 거는 이건 이제 또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어 미사 가는 버스인지 아닌지부터 승객이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체크하고 재차 물어보는 거지. 체크하고 아 이거 미사 가는 버스 맞겠지? 혹시 또 모르니까 기사분한테 한번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어 버스 미사 가요? 라고 또 물어봤는데 안 가요? 라고 해버렸는데 어 내가 하는 건 미사 가는 건데 뭐지? 아 일단 타야겠다 하고 타가지고 핸드폰에 딱 뭐 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노선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미사 가잖아. 가는데 안 간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 운행 도중에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된다 그러네. 어. 이거는 기사분께서도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하고 계시고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화가 안 풀려 갖고 본인 분이 안 풀려 갖고 계속 기사분한테 이렇게 그 득달같이 어, 길길이 날뛰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이 모습이 조금 꼴보기 싫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손님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어, 한편으로는. 그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그러니까 이 손님이 받고 싶은 사과는 아 제가 저 그 잠깐 순간 착각했었나 봐요. 제가 이 버스만 모는 게 아니라 다른 버스도 모는데 좀 착각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화 건도 죄송합니다. 통화는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지. 책 잡힐 짓을 하셨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더 뭔가 열을 돋구는 것 같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분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사회면.